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문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제 이야기는 인생책을 만났고, 그리고 또 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이 싱큐베이션에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짧게 말씀드릴까 해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 인생책은 고통의 비밀입니다. 고통의 비밀을 읽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다시 책장을 덮고 뭐야 이책 너무 좋은데 하기도 하고 또 책을 안아주기도 했어요. 모든 내용이 정말 제가 살아온 시간이기도 했고요. 정말 다제 얘기 같았어요. 그 얘기를 이제 들려드릴 텐데 그러면 특히나 네가 너무 감동적이게 느꼈던 게 뭐야? 라고 여쭤보신다면 여기 만성통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줄 그은 부분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성통증은 개인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약물이나 수술로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 만성통증은 치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치가 힘든 경우가 많다. 만성통증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였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저는 6살, 16살, 17살에 오른쪽 허벅지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했습니다. 17살 때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만성통증은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수술 후유증이 온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를 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다가 울면서 깨요. 엄마, 차라리 내 다리 좀 잘라줘. 그만큼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고백하자면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미하게. 어머니, 아버님은 당연히 병원을 데려갑니다. 담당 의사한테 갔어요. 그런데 검사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받아오죠. 여러분은 진통제 언제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은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받아온 진통제만 먹고 조금 어떻게 해결을 보자. 뭐 괜찮아지겠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의 비밀을 읽으면서 돌이켜 생각을 해봤어요. 고통의 비밀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모든 통증은 그 강도가 약하든 약하지 않든 기간이 길든 짧든 그 사람, 저의 기분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잖아요. 저는 제 병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선생님께서 1,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희귀병이라고 판정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일 많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내가 왜? 왜 나여야 해? 이거였어요. 그런데 아마 그게 계속해서 제 안에서 부정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 인생책, 고통의 비밀을 읽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지.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책이 됩니다. 또 인생책에 이 고통의 비밀이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모션은 로션이다. 문장 기억하세요?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운동 편에 짧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거든요. 265페이지. 짧은 문장인데 저한테 굉장히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제 요가 강사로서의 신조를 정말 멋있게 표현한 문장이었거든요. 저는 요가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많은 분들 모셔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잘 작동시키게 하려면 기름칠을 하죠. 맞아요. 우리 차에도 어떤 기름 넣어요? 좋은 기름.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기름칠하는 시간이 요가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대부분 끄덕끄덕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동작 안 해도 돼요. 멋진 동작 하지 않아도 돼요. 그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고 이렇게 충분히 즐기시고
내 기름칠 하는 시간, 그 과정을 부디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은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제 이름 사실 검색해 봤거든요. 되게 여러 번.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의 이름은 그럴 문에 옥빛녀, 글로서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이름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기 발바닥에 있었어요. 그런데 싱큐베이션 우리 필수 활동이잖아요. 서평쓰기를 통해서 지금은 여기 배꼽까지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혹시 제 서평 보신 분 계실까요? 왜냐면 저기 조회수 보이세요? 저 이거 메인 페이지 올랐어요. 꿈은 아니었지만 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캡처해놨어요. 기념하려고. 대한민국 돈의 역사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나는 수포자가 아니라 사포자입니다. 그런 제가 10번 읽었습니다. 사회탐구 포기자였거든요. 학창시절에 사회탐구 포기자인 제가 고백하건대 국사가 9점이었어요. 그런 제가 읽었어요. 제가 10번을 읽으면서 겨우겨우 그래도 조금 제 기준으로는 많이 대한민국 돈의 역사를, 경제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나중에 10번째 되니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평을 쓰면서 좀 감동, 그리고 신남, 그리고 감사함을 많이 느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구나. 정말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게 썼는데 이렇게들 공감해 주시는구나. 아, 이런 재미가 있네. 이런 감동이 있네.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서평에 대한 겁이 하나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챌린지, 독서 챌린지를 하면서 서평도 꾸준히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림 어때요? 제가 그렸어요. 취미로.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저는 41살입니다. 어른의 나이인데, 어른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요. 진정한 어른이 뭘까? 어른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그게 좀 많이, 어른 학교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제입 밖으로 많이 내요. 그런데 싱큐베이션을 하고 66 챌린지를 하면서 이 스터디언이라는 프로젝트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스터디언에서 너무 희망을 본 거예요. 우리 단톡방에 토론도 하고 생각도 주고받고 그날 하루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속상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위로도 해주고. 저는 사실 너무 좋은 글들도 많아서 메모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어른 학교지 않을까? 그쵸?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스터디언, 싱큐베이션, 많은 프로젝트, 챌린지 프로젝트에 좀 몸을 담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어쩌면 필라테스 강사님 또는 운동적으로 관련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19년째, 내년이면 20년째 되는 강사 생활을 하면서 선배로서 그리고 또 사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요가 동작만을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점이 될지언정 정말 힐링을 드리는 강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